참가자들이 나올 때 뭐 쓰세요. 양현석 씨는 거기다가 멋있는 말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 와, 네. 진짜 이분 선수시구나. 네. 제한맘의 TV원에 방송 나왔을 때 제가 몸담고 있는 안타나 뮤직이라고 굉장히 저희는 어디요? 안타 신사역 사거리 최신 공제가 1위 한 곡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아 정말요? 네. 저희들 그래가지고 회식할 뻔했어요. 걱정이에요. 지금 YG에는 막 식당도 있고 또 진영 씨네는 안무실, 뭐 선생님, 트레이너가 많은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다른 점 하나는 함께 호흡하고 같이 걸어가는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음악 선배로서의 모습을 비춰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같아요. 음악을 향한 꿈과 열정이 현실이 되는 무대. 또 K-POP 스타 3 지켜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멋진 친구들이 놀래켜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전 뭐 이미 놀랬습니다. 유희연 씨, 지구 센데요? 예, 예. 네, 전만 보이려고 하는 이 머리 별로라고. 아, 희연 씨는 머리숱이 안 될 거예요. 어머, 탈모 공격! 노래 잘난 척 좀 하지 말라고. 작곡가 중에 노래 제일 못합니다. 유희연 씨. 네, 두 분 사이. 정말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진짜 보기 좋아요. 진심이죠? 말을 더듬으라고. 네, 아, 거짓말하니까 말이 막. 네, 어쨌든 K-POP 스타 기대됩니다. 두 분 네. 정도 뵙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지영 씨. 네, 영어로는 하우스, 중국어로는 지아. 한국말이 가장 쉽네요. 집. 자, 한방기획 오늘은요 특별한 집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시크릿 장소. 스타들의 집에는 비밀이 있다. 우리가 놀라겠네. 놀라겠네. 여기 은밀하고도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스타의 집에는 비밀이 있다. 첫 번째 비밀의 장소는 여기 안성인데요. 첫눈이 내려요. 지금 저 첫눈 봤는데 이 첫눈에 또 시크릿 가든을 가지고 있는 스타가 있다고 하는데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시크릿 공개할 주인공! 올림픽 영웅, 마라톤계 영원한 스타 황영조 감독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문패가? 황석헌이라고요? 네. 예, 누를 황자 돌 석자 네. 예, 집 헌자로 해가지고 금메달 선수의 집이다 뭐 이런. 금메달만큼이나 특별한 황영조 씨의 집 제가 직접 들어가봤습니다. 자, 11월 눈이 내리는 이곳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이거는 예, 지금 홍시가 많이 달렸잖아요. 혹시 까치나 이렇게 먹으라고 남겨두신 건가요? 예, 까치가 오면 먹고 뭐. 네. 또 이렇게 가끔씩 왔을 때 네. 먹을 만큼만 딱 따서 네. 뭐 한 두세 개씩 딱 먹고 가고 그래요. 이 정원이 이렇게 앞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뒤에도 있는 건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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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직 지금 보라고! 아 저 처음 봐요 이런 거! 그래요? 당나 유니콘이에요 유니콘? 유니콘 아니고 이제 우리 말이에요 뭐. 네. 처음 봐서요. 아주 착합니다 얘네들. 아니 왜 말을 갖다 놓으셨어요? 한 5월달쯤부터 되면요 네. 풀들이 엄청나게 올라요. 네. 잔디도 그렇고 네. 얘네들은 이 잔디 깎는 기계보다 더 깨끗하게 아주 먹기 때문에 관리가 자동으로 돼요. 원래 세계 3대 반려동물이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몰라요. 개. 두 번째. 고양이. 고양이. 말? 그렇죠. 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이에요. 진짜요? 말이 돼요. 반려견이요? 이 집의 비밀은 바로 말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말, 셰틀랜드 포니!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아요? 안 무서워요? 너무 귀엽네요. 아, 진짜 귀엽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둥오리, 닭, 토끼, 잉어까지 19만원 황영조 씨의 시크릿 가든 그의 꿈으로 가득 채웠는데요. 아, 부러워요. 이런 공간에 이렇게 손주들 말도 한 번씩 태워주고 네. 손주들이 뭐 네. 얼마 좋아하겠어요. 네. 그것이 이제 곧 이제 뭐 고향 같고 뭐 어머님 품 같고 네.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그럼 여기 다 있는 공간이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크릿 두 번째 스타의 집에는 비밀의 방이 있다. 누굴까요? 먼저 외경만으로도 압도적인 이곳은 탤런트 김나운 씨의 집인데요. 코코와 연못까지 있는 럭셔리한 인테리어도 돋보이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방이 있으니 바로 냉장고가 대형 냉장고 3대와 김치 냉장고 1대 그리고 각종 밥도둑 반찬들이 가득 있어요. 또 다른 스타의 집엔 마치 전시관에 온 듯 수많은 그릇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고급스러운 그릇부터 실용적인 그릇까지 다양한 그릇들이 한눈에 들어와 이
입이 떡 벌어지시죠? 바로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의 그릇 방입니다. 여기 또 요 그릇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주신 그릇이에요. 이게 남편 생일, 아이들 생일에 꼭 하는 그릇인데요. 단 한 개도 깨지지 않았어요.